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세무사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프랜차이즈 광고비와 관련된 이슈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의 특징은 동일 브랜드의 가맹점에서 동일한 상품과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일성이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중요한 비용 중 하나가 브랜드나 상품을 대중에게 광고하는 광고비입니다. 광고비는 크게 가맹 본부의 홍보 및 가맹점 모집을 위한 광고, 프랜차이즈 브랜드 및 상품을 위한 광고, 신제품 등 특별 판촉 행사를 위한 광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광고비는 프랜차이즈의 주요 비용으로서 본사와 가맹점의 부담 비율을 반드시 가맹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정보 공개서에 필수 변경 등록 사항이므로 가맹 광고비의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가맹 본부 홍보 및 가맹점 모집을 위한 광고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위한 광고이므로 100%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및 상품 광고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50%, 가맹점 50%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특별 판촉 행사를 위한 광고는 프랜차이즈 본사 50%, 가맹점 50% 부담이 원칙이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매출 증빙 및 가맹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0%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가맹점이 부담하는 부분을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담했기 때문에 해당 비용은 광고비가 아닌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프랜차이즈 광고 선전 물품의 무상 기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견본품이나 전단지와 같은 광고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의해 모든 가맹점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며 해당 광고 선전 물품의 가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라 할 경우 이를 프랜차이즈 본사의 견본비와 광고비 등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들의 매장 같은 특정 매장에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광고비로 인식하지 못하며 접대비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랜차이즈 광고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